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방송에 인터넷 복음 방송에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맡은 리베카 윤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오랫동안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목회 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오래 활동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나가셔서 또 새로운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윤사무엘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반갑게 만나뵈서 너무나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이렇게 정말 여러 개 미국이나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종이 되시고 하는 데는 신앙적인 배경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어떻게 신앙을 가지시고 그런 말씀 좀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네, 원래 네. 우리 고향은 평양인데 네. 6.25 전에 우리는 내려왔습니다. 네. 47년도에 철원을 통해서 내려와서 네. 울산이라는 곳에 경상도요? 네, 경상도 울산이라는 곳에서 아버님이 네. 천막교회를 시작하실 네. 그 당시 6.25 때 그 제가 이제 태어나서 네. 아버님 어머님께서 누님이 제가 둘 있습니다. 네. 아들을 주실 때면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고 평생 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네. 뭐 그 길로 지금까지 60평생 왔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래도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셨고 아버님 어머님이 서원을 하신 그런 배경이 있으셔서 목사님이 되셨겠지만 네. 목사님 스스로 네. 소명감을 느끼시게 된 동기 같은 거 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모태 신앙으로 쭉 자라면서 전혀 다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네. 목회자의 길로 이제 당연히 예, 예 그리로 그런데 이제 제가 중학교 때에 네. 중동부 그 임원 회장도 하면서 네. 저희 담임 목사님이자 아버님께서 사도행전을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때 중고등부에서 그게 너무 은혜를 받고 저도 이 다음에 커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네. 선교사를 지내셨던 슈바이츠 박사님 전기나 네. 전기를 열심히 읽고 또 저도 이제 사도 바울처럼 되겠다고 그때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대구 경북 고등학교 다녔는데 네. 제가 다닐 때 그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학생들이 서울법대나 네, 그게 유명한 학교죠. 네, 프로페셔널한 직업 쪽으로 네. 많이 갔는데 700여 재학생 가운데서 저 혼자 신학교 가겠다고 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는데 그 당시 미래의 문제와 제 또 앞으로의 진로 문제와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한 3개월 정도 나름대로 금식기도 하며 하나님께 뜻을 물었는데 네. 고등학교 2학년 10월 22일인가요? 그때 네. 하나님께서 강하게 제게 빛으로 응답을 주신 네. 주일 예배 도중인데 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제가 기억이 없고 강한 빛이 저를 이제 사로잡는데 마침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봤던 그 빛인지 그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네. 제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때 받은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었습니다.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과 마음의 것을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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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아주 제게는 강한 그런 어떤 본능인 되는 예예예 예, 예. 저는 제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봤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한 번쯤은 또 세상을 방황할 수도 있고 한데 우리 목사님은 아주 그런 가운데서 변함없이 자라오시면서 또 특별한 그 체험을 하시면서 소명을 받으셨네요. 네. 그러니 뭐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께서는 네. 굉장히 청교도적인 신앙으로 저를 엄하게 그 네. 길러셨고 네. 저는 뭐
이제 어릴 때부터 악은 모양으로 버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의 말씀을 예. 주님이 주시면 예. 순결하게 믿음만 해서 태우는 거며 술 마시는 그렇죠. 거며 이런 나쁜 폭력이며 이런 것은 일체 쳐다보지도 말라. 이제 그렇게 해서 저를 이제 사무엘로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네. 사무엘의 뜻이 두 가지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쉼 엘 예, 예, 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쉼마 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들으셨다. 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다는데 그래서 저보고는 늘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고 기도하는 사무엘의 그림을 제 방에 늘 하시면서 네, 네. 지금 제가 돌이켜 보니까 이제 어머님께서 평생 저를 나실인으로 받으셔서 네, 네. 키워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세상의 물질 모르고 또 유행가 한마디 부르지 못했고 네. 또 뭐 세상의 이런 문화 같은 거 모르고 자랐습니다. 네. 그러다가 뭐 그대로 성기도대로 저는 신앙을 하게 됐고 네. 그리고 또 목회자가 될 때쯤 그때 어머니께서 제게 목회자가 되면 세상도 좀 알아야 된다 하고 그때는 또 네, 세상 네. 공부를 하시라고 해서 네. 그때부터 연애 소설도 읽어보고 네. 또 뭐 경전 소설도 읽어보고 세상 경험을 좀 간접적으로 하셨구만요. 그런데 네. 제게는 너무나도 이 세상 것이 어려웠어요. 네. 쉽게 말하면 죄 짓는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네. 또 보기는 잘하고 또 맞지도 않고 네. 군대 가서도 뭐 제가 욕 한마디 못했고 술 한번 마시지 못했고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뭐 세상에서 방황하고 이런 적이 뭐 없었죠. 그러게요. 아직도 진짜. 그 네. 마약 천국인 남미에 그렇게 선교 많이 다니는데 내 눈으로 직접 마약을 내가 본 적이 없고 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생활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진짜 사무엘과 사무엘이 네. 성전에서 자라서 선지자가 된 것처럼 정말 그렇게 순수하게 잘 자라나셨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시게 되셨나요? 네, 제가 그 좀 일찍이 네. 좀 신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네. 한국에서 군대 나오고 대학원 다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부산 장륜신학대학에 제가 구약전임 교수로 있었는데 네. 이제 박사학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고교가 연세대학이었는데 예. 연세대학교 박사 과정에도 제가 합격을 하고 네. 아무래도 그 주변에서 해외 나가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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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학위를 하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들어왔죠. 네. 1983년도였습니다. 네. 유학으로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네, 35년 전에 네. 오셨네요. 그런데 신학 공부를 다 마치시고 네.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시진 않고 목회 활동하셨죠? 예. 그래서 네. 뭐 이제 학위는 제가 뭐 좀 비교적 일찍 한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학위를 마치고 나서 네. 다 이제 한국에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민교회에 제가 청빙을 받고 네. 그 저를 청빙한 교회 장로님 두 분이 오셔서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예. 다 목사님들 여기 유학 오셔가지고 학위하시면 한국으로 다 돌아가시면은 이민교회는 누가 돌봅니까? 그때의 1980년대 말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 보스턴과 뉴욕에서는 남이 선교라는 거 기억나시죠? 다가올 미래 이래서 네. 이장님 씨가 그, 네, 뭐 이단 그 이런 이단 예. 또 무슨 베레아 또 뭐 구원파 예. 이런 각종 이단들이 네. 그때 미 동부 지역에 많이 번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단에 대한 연구를 70년대부터 해왔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미주 저 기독교 방송국 뉴욕에 있었죠. KCBN. 네. 거기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신앙 상담을 진행하고 또 교협에서 이단 대책 위원장으로 네.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네. 이민교회를 그냥 버려두고 한국 가기가 너무나도 네. 제가 마음이 제 모교에서 두 군데나 교수로 제가 청빙을 받았는데도 그거를 만류하고 네. 이민교회에 남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보니까 예.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년 전에 네. 한국으로 예. 돌아가셔서 또 활약을 예. 하시는 이번에는 목회는 네. 안 하시죠? 네, 한국 가서도 제가 교수로서 강남원 교회를 네. 개척을 또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사당동의 네. 그 하드 교회가 지금도 되고 있고 네. 지금은 또 대전에 가서 또
예.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남원 신학교를 경영하면서 또 교회도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서 네. 신학 공부를 하실 때 특별히 전공하셨던 게 원래는 구약학이셨는데 예, 저는 구약에 이제 특별히 이제 고고학 예. 고대 근동학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 고대 근동의 범위가 이스라엘부터 네. 저 이라까지 그렇죠. 바벨론 이란까지 네. 이집트 이렇게 네. 여러 지역을 네. 만난 네. 곳이어서 이제 거기 현지에 가서 고고학 발굴도 했었고 성지순례도 네. 여러 번 했었고 또 제가 예. 인도해서 또 이렇게 여러 번 갔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제 전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또 듣기로는 우리 목사님이 또 다른 특별 분야에 무궁신학과 통진신학이라고 우리에게 통전, 네. 통전 신학이라고 우리 보통 우리 성도들한테나 목사님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도 대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이제 저희 아버님은 우리 민족 사랑이며 우리가 다 저 독립운동 그 일본에 네. 약재 있을 때 그 독립운동을 했던 집안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안에는 윤동주 시인도 제 네. 삼촌이 되시고 네, 네, 네. 우리 독립군의 그런 어떤 피가 있어서 네. 제가 늘 한국에 대한 사랑 이것은 정말 어릴 때부터 네. 좀 이렇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월남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저 이북에서 네. 이남으로 네, 내려오셔서 네, 네. 그 산주 배철수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네. 그게 1950년 초가 될 겁니다. 네. 6.25 바로 직전이네요. 예. 네. 김광현 목사님께서 소개로 그 김광현 목사님의 그 성도가 저희 어머님이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안동 김씨시거든요. 네. 양반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 배산수 선생님. 산자 매산자의 그 방주주자 예, 그러니까 예, 산의 예. 배 노아의 방주 그걸 향신으로 호가 그러시고 배자 철자 수자 이렇게 배철수 선생님을 어릴 때부터 아버님하고 같이 만나서 예. 한국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 배철수 선생님은 우리 그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네. 3대 천재 가운데 한 분으로 일본 정부도 인정했던 분이시고요. 네. 유불선의 아주 전공자셨습니다. 네. 그랬던 분이 20대 초에 기독교를 접하고 개종을 하셔서 주기철 목사님을 모시고 영수 생활을 하시다가 그 배시 집안에서도 유교 집안 그 퇴출이 되셔서 네. 이제 울산으로 오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때 그 울산에서 이 그 한국 신학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유불선에 도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두들을 그렇죠. 많이 알고 예, 계셨던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은 항상 예수님과 조선과 예수 이게 주제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찬미가 14장에 있을 때로 무궁학꽃 예수 나의 마음에 이 찬송을 네. 우리 평양신학교에서도 오래 부르셨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또 이 김익도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일제 그 강점기 때에 예, 예. 예수님을 무궁화꽃으로 불렀던 예, 샤론의 꽃 예수가 아니고 샤론의 꽃이라는 것은 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바꾸라고 네. 해서 강제적으로 바뀌어졌지만 아까 제가 이 금년에 예. 이 목사님 끝까지 예. 이 무궁화꽃 예수로 불렀고 예, 예, 그 나라 독립을 위해서 했고 그 찬송 가사가 지금도 무궁화꽃이 꽃 예수 이렇게 불러져야 되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렇게 예,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일본 강점기 때에 울산에 대밭이 있습니다. 지금도 네. 저희 어머님 사실 아파트 건너편에 태화강 있는 대밭, 심리 대밭길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 무궁신학이 태동이 됐었고 네. 저희 아버님이 이걸 이제 전수하시면서 제게 미국에 유학하거든 이거를 전수해라 이래서 네. 제 35년 전 미국 올 때에 네. 유학을 해서 내가 학위 따기 위해서 공부하러는 왔지만 본래 뜻은
이 무음신학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네. 그 이걸 가지고 영어로도 번역을 해서 학자들에게 알리고, 그 제가 이제 공부했던 하버드, 보스턴, 또 프린스턴에, 또 예일에 이런 아주 탑 클래스의 그런 교수님들 만나가지고 이거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이분들이 좋아하시고, 네. 왜냐면은 헬라 철학의 그런 신학은 더 이상 새 것이 없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자기들이 좀 수용을 해서 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여기서는 꽤 많이 미국사에서는 알리고 한국에 네. 갔는데 네. 한국은 전혀 불모지더라고요. 네. 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제가 또 특별히 고대 근동학을 공부하니까 이제 우리 것이 자꾸 생각나잖아요. 네. 그때 고대 근동을 공부하면 하도수에 우리나라 고대사하고 굉장히 접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도 가서 또 이런 발표도 하고 이래서 무궁신학, 무궁할 때 무궁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16절인 대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지만 또 광명한 새벽별로 우리에게 네. 오신 그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예. 나중에 되시고 예.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신학이 바로 무궁신학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무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무궁화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꽃이지만 이스라엘 가면 그거를 메시아 꽃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우리 세계 두 선민이 있는데 제1선민은 이렇게 에벨의 큰아들 벨렉이 이스라엘에 가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됐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인 욕단이 우리 한반도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 창세기 10장 30절에 나옵니다. 네. 스발까지 왔더라. 그 스발이 네. 서울이고 설악이고 새벽이고 네. 다 같은 말이에요. 어머, 비슷하네요. 발음도요? 예, 스발. 예.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무음신학을 연구할 때 기초가 되고요.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제 다시 북방왕에게 찾아서 내려올 때 멜기세덱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멜기세덱이 누구냐에 대해서 창세기 14장에서는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살렘의 왕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네. 바울께서 히브리서에 쓰신 데 보면은 그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일곱 가지 특징이 나와요. 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처음도 없고 시작도 없고 족보도 그렇죠. 없고 예, 예.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여공 무궁한 제사장으로 남아있는 일곱 가지 이 특징 자체가 그게 이 무궁을 얘기해 주는, 무궁은 생명의 선이요 네. 또 이거는 우주의 선이요 또 태극선으로서 모든 생명의 기초가 이제 이렇게 시작된 생명의 원인이 원건이 되시는 예수님, 믿음의 네.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바로 무궁신학의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또 통전신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통전신학 자체가 이 예. 통전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과학에서 나왔던 말인데 네. 예전에는 핵분열에서 이제 요즘은 이제 핵융합 퓨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핵분열보다도 융합이 굉장한 예, 예. 에너지가 몇천 배가 된대요. 예, 예, 예. 이래서 학문의 세계도 진리를 좀 추구하는데 예전에는 자연과 인문과 사회가 이렇게 딸로 그렇게 놀았는데 네. 요즘은 이것이 인터디시플린이라고 이것이 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탁구 뭉칩니다. 네. 한 공간에 네. 같이 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의학 공부만 했던 의사로 좋겠는데 워낙 법적인 소송이 많았더니까 대부분 요즘 의사들이 법을 공부해요. 네. 야간 예. 법학 예. 공부를 예. 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법적인 소송을 때는 그걸,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한 분야로 좋겠는데 지금은 다양하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네, 해수를 네, 기도하듯이 네. 학문의 세계도 요즘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거를 이제 학문서에서 콘실리언스라고 통절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 이제 우리 무궁신학을 공부해 보면 이미 벌써 무궁 속에는 천지인의 사상, 하늘과 땅과 사람, 그리고 거기서는 일단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중화, 그 양과 음이 있는 거기에서 중화의 그런 이것을 이미 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성경을 통전적인 시각에서 요즘 공부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네. 구약, 신약 따로 공부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신구약을 따로 보지 말고
복음 속의 율법이, 율법 속의 복음이, 신약 네. 속의 구약이, 구약 네, 속의 네, 네. 신약이, 이거를 통전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 통전적인 여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음식 문화도 그렇고 돈가스가 만나고 이번에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도 보니까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네. 현재와 미래가 만나고 그리고 이 동양과 서양, 남과 북이 이렇게 만나서 네. 평화를 이루는 네. 이런 네. 어떤 내용들이 요즘 통제되는 말로 쓰이고요. 이거를 예. 이제 신학에 접목시켜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눈으로 네. 보자는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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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그게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래서 우리 하나라는 것이 11분이나 나오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주님께서 통일시키는 그 말씀이 나오고 또 이렇게 예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이런 통전이 네. 에베소서 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무신학적인 입장에서 통전신학을 제가 지금 한국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신학하고 통전신학은 이렇게 상통하는 그런 네. 신학이네요. 네. 네, 아주 특이한 그런 신학이라 처음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미국에 오시기에 잠깐 일주일밖에 안 오신 분이죠? 네, 네, 네. 어떻게 오신 목적이? 우리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이 이거를 미기총회를 합니다. 네. 올해 6월 달 20년이 됩니다. 네. 지난 1997년부터 이제 시작돼서 네.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3년 전에 미기총 입문해서 저를 이제 20년 이 역사책을 네. 집필해달라고 대중을 네, 네. 받고 그동안 이제 쭉 써놓은 것인데 이제 막바지 작업을 이제 하러 왔습니다. 네. 이제 대표회장 지내신 19분 가운데 두 분이 하늘나라 가셨고 지금 나머지 분들이 또 한 분은 한국에 계시고 그래서 네. 이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제가 네, 하고 있는데 네, 네. 그것 때문에 이 동부지방에 오게 됐습니다. 네, 그 집필 목적으로 네. 오셨군요. 이번에 또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오셨는데 어떻게 가정 그 자녀분들은 네, 가정 네 아들 셋, 딸 셋입니다. 그래서 여섯 명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다복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자녀들 중에서 네. 또 이 목사님 뒤를 이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예, 하시는 분도 장남이 지금 목사로 지금 싱가포르에서 목회하고 그러세요. 있습니다. 예, 성교사로 신앙의 가입고 전통이 우리 며느리도 네. 신학을 또 공부를 하고 해서 네. 전도사로 또 봉사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예. 정말 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귀한 가문이시네요. 네, 3대 이제 목회자. 예, 예. 이번에 짧게 이제 방문하시고 일주일 네. 만에 돌아가시는데 네. 앞으로 또 목사님 어떻게 특별한 그 포부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예, 저는 1988년 보스턴에서부터 감남은 세계 선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회는 목적이 교육 선교입니다. 감남은 감남원, 감남원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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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번역하면 감남원이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감남산에 아래 있는 감남원. 네, 네. 감남원 세계 선교회는 지금까지 제가 한 60여 개 나라를 다니며 신학교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15개 나라에 25개 신학교와 이렇게 이 협약이 돼 있어서 네. 제가 지금 경영하는 감남원 신학교가 본부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나라의 교수로 양성을 해서 그 나라의 신학교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예. 프로그램을 30년 동안 해오고 예. 있어서 예. 지금 남미 그리고 동남아 모스크바 또 이 이 아프리카 네. 유럽의 몇 나라들 이 나라에서 이 신학교가 잘 경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계속 이 후진들을 양성을 해서 교수위원으로 키워 그 많은 신학교에 이렇게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 길을 열어드리고 네. 또 한국 신학을 정립해서 영어로 출판을 예. 예. 하며 이런 관점에서 제가 성경 66권을 강의를 해서 이제 출판을 네. 하고 있는 것이 아이고. 제 포부고 비전입니다. 네네네. 아주 왕성하게 한국,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더 많은 일들을 하실 걸로 기대를 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목사님을 영광스럽게 모시고 잠깐 일주일 정도밖에 안 계시는 사이에 또 이렇게 저희가 모시게 돼서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윤 사무엘 목사님 위해서 기도 뒤에서 기도로 후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